배우 한가인이 단아하고 얌전한 한가인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로 시아버지 영규진을 언급했다. 3일 방송된 SBS 서클하우스에서는 선없는 젊은 꼰대 버서스 성 긋는 요즘 미지를 주제로 꾸며진 가운데 선배 팀 킹킹이, 대쪽이, 화근이와 후배 팀 어쩌리, 따박이, 당당이가 출연해 불꽃 튀는 꼰대 토론을 펼쳤다. 이날 이승기는 직장 선배가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? 라는 질문을 건넸고 후배팀의 어쩌리는 더 높은 상사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그럴 일이 아닌데 선배는 종종 뛰어간다. 그렇게 해야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선배의 보여주기식 쇼인을 지적했다. 이어 따박이는 같은 회사 선배끼들에 대해 회사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. 팀장님이 아침에 김밥이 먹고 싶다고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낀대리님이 30에서 40분 동안 없어졌다. 한 40분 뒤에 김밥을 사가지고 오더라며 이런 걸 보면 밑에 사람은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야 한다. 그리고 한번 해주면 두 번 세 번 해줘야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. 이에 낀대리는 기억이 왜곡된 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사오라고 한 것이라며 김밥을 사오라고 해서 차석이 나한테 개인 카톡을 했다. 내가 김밥이 드시고 싶어?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다라며 내가 안 하면 막내가 한다. 나도 그런 문화를 싫어한다라고 반박했다. 이를 들은 한가인은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시부모님한테 쇼인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. 이어 그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? 하면 안 될까? 필터링을 할 때 항상 머리 위에 시아버지 영규진이 떠있는 것 같다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아버님이 말풍선처럼 떠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. 한가인은 자신의 실제 성격에 대해 내가 조금 방정 맞을 때가 있다라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. 그래도 방송인데 얌전한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왜 이런 한가인 코스프레를 할까 생각해봤더니 아버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였다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라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며느리다. 아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. 이 방송만큼은 오늘까지만 보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. 다시 보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. 더불어 어머님과 남편 연정훈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영상 편지까지 남겨 웃음을 안겼다.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@gmail.com